시작.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보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참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댕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망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더니 이러므로 집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서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울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아니요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턱도 희고 함께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태복음 5장 몇 절에서 몇 절? 31절부터 37절. 잘했어.